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홈팀 명지대학교와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탈락의 시련을 오늘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건국대학교의 맞대결. 5번 서현석, 6번 최진광, 10번 이용우, 그리고 9번 표경도, 11번 임정헌, 21번 김태현 선수가 명단에 올라와 있고요. 경기 시작됐습니다. 1쿼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팀이 건국대학교. 다시 표경도의 스틸. 표경도 완벽한 찬스입니다. 올라가서 가볍게 레이업 성공. 연속 득점. 대학교는 새로 들어온 1학년들이 얼마만큼의 기량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한데요. 블록슛 걸립니다. 표경도. 근데 그 모습이 경기 초반에 바로 나오고 있죠. 자, 서현석이 슛 득점. 자, 다시 한번 안쪽 표경도가 비어 있었어요. 양도 바운드 베이스라인 인사이드 주 현우 찬스예요. 슛골. 그렇죠. 플레이를 네. 만들어 봤어요. 그렇죠. 서현석의 어시스트 그리고 주현의 득점. 오! 석점 꽂힙니다. 표경도가 잡아냅니다. 자, 하지만 혼전. 자, 패스가 좋지 못했고 다시 한번 건대 기배 중거리 두 점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이용우 상당히 그림이 좋았어요. 그렇죠. 자, 이거를 또 최진광 선수가 마무리를 하나요? 자, 우동현 석점 올라갑니다. 깨끗하게 꽂힙니다. 추격하는 건국자 최진광 드라이빙. 자, 놓쳤어요. 실책. 앞으로 밀어줬고 정의업 레이업 성공합니다. 여기서 4쿼터까지 이런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자, 이용우 리바운드 다시 잘 줬고요. 주현우의 득점. 1학년 두 명이 리바운드 놓쳤습니다. 우동현 빠르게 또 치고 나가는 명지대학교 레이업 성공합니다. 5초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점프 두 점 성공합니다. 자, 2쿼터가 시작됐습니다. 최영욱 왼쪽 자 가로채기 시도 하지만 뺏기지 않았습니다. 최진광 살려냈고 본인이 직접 석점 깨끗하게 꽂아놓습니다. 아, 이것도 꽂아놓군요. 방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른 공격으로 나갔고 서현석 선수가 리바운드를 잡은 다음에 그 높이 네. 위력이 지금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동현이 꽂아놓네요. 예, 아웃북에 살짝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샷클럭 5초 4초. 어허, 이용우 석점. 자, 신인 1학년 이용우 선수가 겁 없이 석점을 던졌고 또 가로채기 또 뺏기는군요. 가로채기 이번엔 반대로 건국대학교 석공 최진광 직접 갈 수 있어요. 최진광 성공합니다. 역전입니다. 경기 차이가 많이 났었던 그렇죠. 모습이었고요. 자, 가로채기 공을 뺏어냈고 우동현의 패스 레이업 마무리합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은 돌파 레이업까지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아, 그게 들었다면 또 실점이 연결되지 않았을 건데. 자, 우동현이 뺏어냈고 안쪽 이번엔 성공. 바스켓 카운트입니다. 서현석. 서현석이 직접 파고들면서 서현석 들어갑니다. 안에는 그리고 또 가로채기 레이업 성공. 자, 다시 한번 드라이빙 돌파. 자, 인사이드 득점. 재판은 이제 뒤에서 쳤다고 하면서 네. 건국대의 공격권 인정했습니다. 자, 공을 띄워놨고 리바운드 김태현. 하지만 자, 두 팀의 3쿼터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국대의 수비가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페인트 존. 자, 안쪽으로 들어와서 레이업 성공합니다. 국대학교 최진광 직접 던집니다. 석점 깨끗하게 꽂힙니다. 자, 샷클럭 바레이션 곧바로 넘어갑니다. 자, 직접 가져 레이업 성공합니다. 만들어냈었습니다. 네, 확실히 높이의 우위가 있으니까요. 더블 클러치 그리고 티빈. 바스켓 카운트인가요? 바스켓 카운트입니다. 이게 경기에 잘 풀리니까 체력적으로 이제 힘들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너무 쉽게 명지대에게 뚫리고 실점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피로도가 네. 훨씬 더 올라갈 건데 지금 이제 공대 같은 경우에는 네. 전식의 득점이 계속 나오다 보면 조금 더 좋은 기회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득점했던 정의엽 가로채기 쳐냈고 그리고 우동현 마무리합니다.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번에 수비 좋았고 아울렛 패스로 길게 떨궈 줬고요. 레이업 마무리합니다. 정의엽. 자, 동기생 주현우가 왼쪽으로 내줬고요. 찬스예요. 그리고 성공합니다. 안에는 명지대학교 인사이드 쉽게 하지만 블록슛. 다시 한번 정의엽 인사이드 왔습니다. 하지만 서현석이 가로막고 있고 바스켓 카운트 두 점 얻어냅니다. 샷클럭 5초 남았습니다. 자, 주구를 찾아야 되는데요. 자, 뚫어냈군요. 멋진 패스 그리고 임정현의 마무리. 역습 왼쪽 이용우 그리고 석점으로 응수합니다. 군대가 더 도망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에는 이용우가 던집니다. 또 들어갑니다. 연속 석점 꽂아놓는 건국대학교. 이번엔 자, 5초 4초 원샷 플레이를 노리고 있는데요. 가로채기 표경도 하지만 또 뺏깁니다. 던졌는데요. 멀리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용우. 자, 마지막 4쿼터가 시작됐습니다. 샤클락 4초 드라이빙 인사이드 쪽에서 이걸로 치리군요. 자, 리바운드 따냈고 달리고 있는 표경도 레이업 마무리. 응심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게 영지대가 빠른 공격을 펼치고 있는데. 자, 정의협이 그렇죠. 꽂아놨습니다. 석점 슛.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실책을 이끌어 유도하는 거죠. 최진감 석점 꽂힙니다. 자, 이번엔 아, 명지대가 실책을 하는군요. 자, 아웃넘버 상황. 그리고 서현석 레이업. 자, 김태현 어렵게 리바운드 하지만 더블팀. 자, 뚫어내면서 레이업 이동희. 있습니다. 오준석. 자, 안쪽으로. 자, 어렵게 잡아서 슛 2점 마무리합니다. 성공하면서 점수 12점 차. 그리고 건국대학교도 강력한 수비. 하지만 석점을 던져봅니다. 깨끗하게 꽂힙니다. 자측 코너에서 득점이 좀 나왔더라면 좀 더 수월했을 텐데. 아, 개인기로 젖혀내고 완벽한 찬스를 마무리하는 서현석입니다. 선수가 뭐 조금 부진하긴 했지만 승부처에서 확실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실책 최진광 레이업 마무리. 자, 드라이빙 돌파 실책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되는데요. 건데, 자, 달리기 시합 그리고 레이업 마무리. 한 걸음 더 빨랐던 그런 농구로 다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게 그 시발이 되는 오늘 첫 경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이영우가 석점을 또다시 꽂아 넣으면서 주먹을 불 끈집니다. 자, 석점으로 응수. 하지만 명지대 슈팅은 에어볼. 그래도 끝까지 이동희가 뛰면서 공 살려냈고 가로채기 득점. 최선을 다해야 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이영우 자유투 두 개 모두 다 성공했습니다. 94대 83, 11점 차, 2초, 1초.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2018 구스 대학농구 유리그 명지대학교와 건국대학교의 맞대결. 94대 83, 건국대가 승리하면서 시즌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